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명예의 기회는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므리바알은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과 싸워서 영웅이 되기는커녕 불과 5살에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에게 무슨 명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므리바알이라는 원래 이름이 갑자기 므리보셋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바뀌었으며 왜 바뀌었는지 잘 모릅니다. 므리보셋의 이름의 뜻이 불명예를 싣는 자. 이름은 굉장히 명예를 본데 이름대로 살 수 없는 그의 불쌍한 인생. 하지만 그는 이름이 바뀐 후에도 그의 불명예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왕은요 그의 불쌍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리보셋의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다짐하고 그를 부르죠. 므리보셋의 회복 계획은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명예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므리보셋을 만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므리보셋이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름 므리보셋을 다윗 왕의 입에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뛰었을까요? 와, 나의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도 왕의 입에서 듣게 되었다. 므리보셋의 회복 계획 두 번째는 뭐냐면 부의 회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므리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므리보셋 새벽에 세 번째는 권력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의 밥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들이요 가족이 되었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므리보셋은 원래 왕이 될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과 같은 그 자리로 자기의 권력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너희는 창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자요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의 상속은요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요 각자가 다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상속이에요.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는 쩔뚝거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어떻게 주님을 맞으려고 준비했느냐, 어떤 이름표를 가지고 살았느냐, 부를 향해, 권력을 향해, 세상 명예의 이름표를 붙들고 므리보셋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찾은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은 모두 약속에 기반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겠다는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행할 것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처럼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참으십시오. 그리고 행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과 약속한 게 있다면, 교회와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드릴 때 므리보셋에 임한 그 복과 회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